네, 지금 우리가 조커처럼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보는 관객들은 좀 혼란스럽지만 이 빅재미를 느낀다는 이런 말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TV에도 가상세계를 통해 빅재미를 드리는 엄청난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현실과 허구로 오가는 이 영화 조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서비스, 이번 기회에 소개 좀 해드리는 거죠. 일단 전 세계를 씹어먹은 영화 조커를 오직 올레TV에서만 색다르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연기의 혁신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 이 연기를 세계 최초 TV 시청 방식의 혁신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레TV가 VR과 만난 KT 슈퍼 VR TV를 통해서 올레TV의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된 건데요. 아니, 그 슈퍼 VR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 요즘 이강인 선수 광고할 때 쓰고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게임. 스페셜 포스부터 야구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게임도 다양하고. 음악. 스포츠 등의 다양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KT 슈퍼 VR 속으로 올레TV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KT 슈퍼 VR TV가 탄생한 건데요. 긴 말 필요 없고요. 지금 저희 앞에 놓인 거. 아까부터 이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요 친구가 바로 저희를 가상현실로 인도해주는 그 친구인데요.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실시간으로 저희 감상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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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신기하죠? 뒤도 보이는데?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래도 내가 지금 잠깐 일어서 하늘에 떠 있죠. 와, 너무 무서워. 와,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메뉴 화면인데 지금 제 앞에 야경뿐만이 아니라 앞에 이 KT 슈퍼 VR TV 메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요 컨트롤러도 제 눈앞에 이렇게만 보여요. 컨트롤러가 어떤 기능이 뭐니까 누르면 된다 보이고. 지금 이제 빨리 우리 올레TV를 한번 들어가 봐요. 그 도시 풍경 안에 올레TV가 딱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안 보이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가능해요. 눌러볼게요. 올레TV 들어가 볼게요. 어머! 어머! 열릴 하시였다. 어머! 화면이 어머. 바뀌네? 오! 느낌 좋네. 이쯤 되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VR은 그러면 한 자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세 바꿔서 못 보는 거 아니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롱!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서 시야를 조종하세요. 이렇게 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나는 여기가 정면이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는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딱 바뀌어요. 여기가 정면으로 바뀌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 뭐죠? 오른쪽 위에 떠있는 실시간 TV 있죠? 이거 진짜 실시간 TV예요. 어머!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실 수 있어요. 어머, 너무 편하다. 너무 좋죠. 어떻게 집에서 저 안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 집에서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나가요? 왜 나가? 나가서 뭐 한다고? 침도 없는데 집에서 놀아야지. 어머. 이 실시간 TV 때문에 특히나 스포츠 중계, 월드컵, 우리 써니가 나가서 막 골 넣고 막 이러면 이런 거를 이제 딱 보면은 정말, 진짜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겠죠. 역시 또 창문 열면 옆집 소리 지르는 거 들리거든요. 내가 경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 불러일으키죠.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능, 드라마 다 실시간 TV로 집에서 편하게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실시간 TV 기능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조커를 소개하고 있었으니까 조커로 가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조커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TV 옆에 있는 VOD 서비스를 누르시면 돼요. VOD 선택하시면 왼쪽에 여러분 익숙하신 메뉴가 뜰 거예요. 오늘의 추천 영화실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중에 저희가 항상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영화 시리즈 누르고 화제의 신작 누르시면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영화 조커를 선택하시면 그냥 영화 시작되는 거예요. 화제의 신작 그냥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하와이 해변에서 해먹에 누워서 조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잠깐만 그럼 조커 잠깐만 보고 올까요? 또 이쯤 되면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아니 이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는 어떻게 듣냐? 스피커 어떻게 연결하냐? 그러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조금 더 몰입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어폰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어폰하고 그냥 끼고 들으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음향기기 활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만의 1인 홈시어터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기요. 예예. 예. 이제 좀 나오셔야죠. 그만 이제 빨리 현실로 빨리 돌아오세요. 영화관에선 조용히. 녹화하셔야죠. 영화 볼 때 말하지 맙시다. 조컷 녹화하셔야죠. 낙낙. 아 나 영화 보고 싶을 때 좀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 안 되나요? 아 나 정말. 벗으면 딴 세상이죠. 아 너무. 갑자기 당황스럽죠. 아, 너무 현실이다 갑자기. 이 진짜로. 이 자체로도 좋고만큼이나 정말 미친 몰입감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집에 가전 TV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싱글족들, 전국의 자취러분들, 혹은 집에 가족이 너무 많아서 혼자 좀 집중도 있게 몰입해서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TV 없이 슈퍼 VR TV를 올해 TV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올레TV에 실한 무료 영화들이 완전 많은데 이참에 KT VRTV로 쫙 봐야겠어요. 좋다. 네, 색다르게 올레TV를 즐기고픈 분들 참고하셔서 슈퍼 VRTV 꼭 만나보시고요.